먹을게요. 이제 국물 이제 저희 이거 다 빼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. 맞춰지는 거야. 어? 눈썹부터. 잠깐만. 봐봐, 여기 다시 리셋해야 돼. 뭐야, 근데 이러네? 아, 무겁다. 됐다, 됐다. 아니, 눈을 깜빡여. 우와. 나 이게 뭐야? 왜 이래? 와, 이거 어떡해? 이거 뭐야? 호러다, 호러. 완전 호러인데? 어떻게, 이거 어떻게 봐. 야, 이것도 귀여워. 나는 본업 빼곤 다 잘해. 나도. 본업은 노력을 요함. 이런 것도 있는. 아, 뉴아르 흑백아. 뉴아르 그냥. 뉴아르 예쁘지. 느낌 있지. 되게 뭔가 대비가 되게 현장 사진 같아. 진짜 딱. 좀 인공이 있어야 돼. 그래야 되나. CG도 많이 쓴다고 그러고 여기 이따 기차 막 들어가는 것도 이제 CG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. 어떻게 나올지. 새로운 방식으로 찍는 거여서 기대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 베레모 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
샤이니에서도 베레모를 썼었고 이제 슈퍼M 때도 썼었고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그냥 안에 이제 까만 티를 입었는데 이 까만 티의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최초 공개 슈퍼M 티였어요. 우리 피팅 보면서 알았어. 뭐야 이러면서 그치 우연 우연. 그 첫날 안무 썼었던 그때는 이제 막 여기에 티켓도 수도 있었고 막 해전문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났어요. 약간 셜록 때? 셜록 때도 그 박물관을 컨셉으로 해서 춤을 췄었는데 그런 뭔가 실제로 있는 장소를 모티브로 해서 춤을 추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 또 그것만의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다음에 또 해줘. 네. 답답해 보인다고 해갖고 이렇게 팔도 좀 드러내보고 이런 착장으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뭔가 안무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만 춤을 추나봐요.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서 재밌게 멤버들이랑 잘 맞춰서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. 현란하게 수고하셨습니다. 너도 몰랐지 하고.
아니 하면 깜짝 놀래느라고 이거 뭐지? 이거